예, 우리 김동훈 우리 학과장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그냥 수업이기 때문에 바로 시간이 되면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짧게나마 소개 말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뭐 어느덧 이제 우리 한 학기의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되었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한 학기의 마지막 또 강의이기도 하고 제가 고대에서 봉직하는 또 마지막 강의이기도 한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고대에서 강의를 실제로 시작한 해는 82년도입니다. 그래서 82년도에 우리 제가 잠깐 또 소개 말씀을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석사 학위를 마쳐서 바로 시간 강사를 해서 1년 반을 강의를 하고 그리고 미국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30여 년이 아니고 거의 뭐라 그럴까 거의 40년이 가까이 되나요? 하여간 강의를 시작해서 오늘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학기가 이렇게 강의가 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김동훈 학과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많은 이제 참석해 주신 우리 학과 선생님들 또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같이 같은 과에서 봉직하면서 그래도 정말로 무사하게 또 따뜻하게 대해 주신 우리 학과 선생님들한테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 한 학기 동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외부에서 강연을 하러 와주신 많은 선생님들이 또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훌륭한 강의를 또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한 학기가 또 아주 정말로 훌륭하게 끝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외부에서 여러 손님들이 또 찾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에서도 우리 저 마동훈 교수님도 저 뒤에 계시네 아직까지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그 뜻깊은 분이 한분 같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저의 스승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사사로이는 뭐 스승님이시고 또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시기도 하고 고려학교 총장님이시기도 하고 또 외교부 장관을 지내신 저의 학문의 스승이시자 또 인생의 스승님이십니다. 우리 한승주 명예교수님께서 어려운 자리에 같이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히 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 박수.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 자리는 학문의 3세대가 같이 자리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동훈 학과장 선생님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은 학문의 4세대가 같은 자리에 있는 굉장히 그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런 자리에 같이 참석을 하게 된 것을 저는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좋은 마무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강연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학기를 강연을 쭉 외부 선생님들도 우리 강연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 시간은 강연을 마무리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뭐 갖고자 제가 처음부터 제목을 이제 한국 외교 정책 회고와 전망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국 외교 정책을 회고해보고 그리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그야말로 제목에 맞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한세 부분으로 제 강의가 되겠는데요. 이제 앞부분은 조금 이론적인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뭐 너무 어려운 이론은 아니고 한국 외교 정책을
내가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아무래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업 시간에 이미 내가 아마 다 얘기를 했던 것이니까 아마 여러분들 뭐 듣기가 과연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것을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그야말로 회고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미래를 좀 전망을 해보고 제 강의를 끝날까 합니다. 여러분들 첫 시간에 제가 첫 번째 아마 질문을 했던 또는 그냥 자문을 했던 게 있습니다. 한국 외교정책의 오리진이 뭐지? 이렇게 제가 스스로 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현대 한국 외교정책은 그야말로 1948년 8월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을 하면서 시작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그 어디에선가 있었을 것이다. 그 오리진이 뭔가 이제 그 질문이죠. 모든 것이 딱 어느 한순간에 다 시작될 수 없듯이 한국 외교정책도 사실 정부는 1948년에 우리가 세웠지만은 그 오리진은 어디에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저는 내부적인 요인하고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적 요인은 물론 우리 역사에 뿌리 깊은 이제 그런 영향을 받는 요인이 되겠죠. 근데 이제 외부적 요인이 어디에서 그럼 시작을 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막합니다. 아마 역사 오랜 역사의 어떤 게 시작이 됐을 것이지만은 현대 한국 외교 정책은 그래도 우리 역사에 가장 가까운 어떤 그 시기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아지는 거죠. 근데 그 역사는 우리가 동아시아 위치하고 있다고만 해서 이 동아시아의 영향만 받은 것은 아닐 것이다 이거죠. 사실 동아시아 역사가 현대로 들어오면서 그 격변은 그 오리진은 소위 서양에서 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우리 뭐 중국이 이 지역의 질서의 헤게모니였고 또 일본도 한때 그랬지만 그 헤게모니나 이런 지배구조의 변화는 또 재미있게도 서양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리진이 우리 현대 한국 외교 정책의 출발점에 같이 묻어 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그것이고 그게 어떻게 온 것이죠? 결국 그 이전에 소위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중요한 어떤 격변인데 사실 일본의 메이지 유신 개항도 미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유럽 세력의 싸움으로 중국의 헤게모니가 저물잖아요. 그것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오리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외교 정책을 분석할 때 외부적 요인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내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에 대응하고 그러니까 외부적 요인에 대응하고 또는 저항하고 반응하면서 생겨난 그런 것에서 또 내적으로 키워진 어떤 것들이 합쳐진 것 이제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조금 구체적으로는 제가 좀 설명을 다시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어떤 이런 바탕하에서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고 더구나 48년 우리 정부 수립을 했습니다. 이제 이때 우리 외교정책은 스타트하게 되는 거죠. 스타트를 하자마자 두 요인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 생깁니다. 그것은 미국 요인과 그리고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북한 요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대외적 요인 중에서 현대 한국 외교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전 두 가지다. 그 오리진이 어떻게 이게 말하자면
융합적으로 작동해서 나타나지만 미국과 북한 이 두 요인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두 요인의 강력한 영향 하에서 뭐 적어도 현재까지는 이제 오고 있다고 봅니다. 국내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제재, 제도나 이제 제도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죠. 체제의 성격을 얘기한다. 둘째, 체제 능력, 셋째 리더십 유형, 넷째는 정치 문화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한국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럼 자연스럽게도 국제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의 어떠한 조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 국제적 요인에서는 미국, 북한 요인이 이제 앞으로 작동 계속 되는 것을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고 여기에 국내적 요인이 이제 더불어 이제 붙어 있다 이거죠. 근데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과 북한이라는 국가 요인 위에 다시 말해서 국제 체제 요인이 더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국제 체제가 어떤 체제냐의 그런 영향 하에서 그 하위 체제로서 국가 수준의 요인이 작동하는 이것이 합쳐져서 소위 국제적 요인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 작동하느냐? 그건 국가에게 작동하는 것이죠. 근데 그 국가는 또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 당연히 대내적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대내적 영향은 대체로 저는 네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그 국내 체제 또는 제도의 성격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 정도 또는 권위주의 체제의 어떤 정도, 민주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제도 체제의 성격이 영향을 미치고 특히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는 체제 능력이 영향을 미친다. 어느 정도 그 체제가 능력을 가졌느냐. 구체적으로는 우리 위험 요인에 대한 자각 능력이 가장 중요하겠죠. 군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게 넘버원이고 둘째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제 경제적 능력을 말하는데 이 체제 능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달라진다. 셋째는 리더십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리더십은 첫째 리더가 어떠한 백그라운드를 가졌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퍼스널한 것이지만은 리더가 예를 들어서 독립투사 출신이냐, 예를 들어서 뭐 군 출신이어서 권위주의 정부의 리더십을 가졌느냐, 야당 출신이냐, 기업가 출신이냐에 따라서 그 외교 정책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데 어떤 색깔을 입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졌느냐, 이제 뭐 반공 이데올로기를 가졌느냐, 친일 이데올로기를 가졌느냐, 친미냐,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리더십이 강하냐 약하냐, 이제 이런 것들이 리더십의 유형을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정치 문화 이것은 국민과 관련된 것이죠. 국민들이 어떤 정치 문화를 가졌느냐, 강한 정치 지향성을 가졌느냐,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어떠냐, 또 그것을 소화해내는 능력은 어떠냐, 뭐 서구적 유형의 시빅 컬처를 가졌냐 안 하냐. 그러니까 그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뭐 나라들이 또 뭐 저개발 국가, 개발도상 국가 또는 민주화로 가는 국가들이 왜 유형이 전부 다 다르냐, 정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요인 속에서 결국 누가 결정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질문이 되어질 수가 있죠. 스테이트가 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국가가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국가는 그럼 누구냐? 저는 포괄적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즉 대통령과 대통령의 주요 스태프, 청와대, 강요. 이 정부를 이루는 소위 고위 정책 결정자 그룹에 들어가는 사람들. 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뭐 7국장 정도부터 시작되면은 이제 말하자면 정책 결정에 고위 들어가기 시작하죠. 뭐 하여간 이제 이런 포괄적 리더십이 저는 결정한다고 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게 마지막 질문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전략적 선택을 한다.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소개를 내보면 결국 한국 외교 정책은 어떻게 결정되어지느냐? 스테이트가 리더십이 대내적 대외적 요인에 영향하여서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게 결국 우리가 보아지는 여러 정부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정책의 사례들이 될 거다. 그럼 정책은 언제 변화하느냐? 이런 질문을 또 할 수가 있겠죠. 정책은 당연히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으로부터의 제재나 유인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죠. Constraints, incentives. 그러니까 이런 제재나 유인, 다시 말하면 좀 쉽게 말하면 플러스 요인이나 마이너스 요인, 뭐 어떤 게 플러스 마이너스일지는 몰라도 이것이 변하면 변한다. 제재가 강해지거나 인센티브스가 강해지면 변화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으로부터 오는 이런 제재나 유인의 효과가 변화하면 정책 변화할 수 있고, 다시 말해서 국제체제 성격이 변화하든가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변화했다든지, 또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변화했다든가 북한의 위험 요인이 달라졌다든가 이렇게 되면 대외적 요인으로부터의 변화 요인이 생겨서 그것이 바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대내적으로는 민주주의 체제가 변화하기 시작하면, 권위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의 외교정책 결정의 그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리더십이 변하면, 당연히 아까도 말했죠. 리더십 유행이 변하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변한다. 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어서 외교정책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죠. 자, 이거를 국제정치 이론적인 측면에서 뭐 이제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 뭐 이 얘기는 조금 약간 지루한 얘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말하는 이제 이런 이론적인 스킴을 기존의 국제정치 이론에 빗대어 본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가까운 뭐 소위 말하는 기존의 이론은 신고전적 현실주의 이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오클래시컬 리얼리즘. 물론 이제 외교 정책을 얘기하는 많은 이론들이 있죠. 뭐 그랜드 띠오리, 대이론도 있고 중범위 이론도 있고 뭐 이런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대이론 중에는 이제 뭐 네오 리얼리즘 계열의 이론들이 있어요. 뭐 공격적 현실주의, 또 방어적 현실주의 뭐 이렇게 해서 체제를 강조하는 그런 이론들은 저는 굉장히 타당한 이론이지만, 그러나 이 체제를 단일 변수로, 독립 변수로 보는 이제 그런 외교 정책, 이걸 굳이 이제 대이론이긴 하지만 외교 정책 이론의 한 분류로 만약 본다면 이것은 결국 외교 정책 결정의 어떤 한 면만을 강조하는 이론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매우 고전적인 생각이 있어요. 뭐 내치가 외치를 결정한다. 이것은 소위 기드온 로스가 말하는 인앤 폴리틱스 폴리틱 이런 거죠. 국내 정치를 강조하는 이론. 이것도 매우 타당한 이론이지만 이것은 너무 국내 정치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외부적 변수를 무시하는 이제 그런 결점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이제 과외 선생님들 이제 구성주의 이론에 대해서도 또 연구하시는 선생님들 계신데, 구성주의는 굉장히 탁월한 이론이기는 하지만 이게 뭐 이제 아이덴티티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스페시픽한 외교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외적 요인을 그야말로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른 견해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네오클래시컬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드온 로즈가 90년대 말에 뭐 그 페이퍼에서 그렇게 명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조금 파퓰러하게 된 건데, 여기 이것은 대외적 요인을 독립 변수로 보면서 대내적 요인을 intervening variable, 이제 개입 변수로 보는 이제 그런 이론의 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좋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이상 더 구체적으로 발전을 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드온 노스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런 어떤 하나의 틀을 가지고 구체적인 외교 정책을 연구한 논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이상 아주 이론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발전시키지는 못했다. 뭐 저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드온 노스로부터 출발해서 생겨난 생각은 아니고 제가 오랫동안 외교 안보 정책을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말하자면 결론에 이른 얘기가 아까 전반부의 얘기고요. 그걸 뭐 기존 이론에 굳이 붙대어 본다면 클래시컬 뉴 클래시컬 리얼리즘이 좋은데 그러나 그것의 결점은 아까도 마지막 얘기했지만 누가 결정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결정하느냐 포괄적 리더십이 결정하고 그것이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국제정치 이론 중에서 또 전략적 선택이라는 데 천착을 한 몇몇 연구들이 오랫동안 있어 왔어요. 뭐 컨셉도 규정을 하고 데이빗 레이크라든지 찰스 글래스 같은 이제 그런 학자들이 있으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제 후학들께서 이게 결합이 되어서 어떤 보다 정교한 이론을 만들 수 있다면 아마 우리 학계에 길이 남을 중요한 연구가 되지 않을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한테 맡겨놓고 저는 떠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인 한국 외교 정책을 회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던 그런 이론적 스킴을 가지고 뭐 간단한 거죠. 우리가 국내적 요인도 보고 국제적 요인도 보고 이것이 어떻게 조합이 되어서 결과로 나오느냐 이걸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제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 보게 되면 다 그거의 결과로서 정책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제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국 외교정책 지난 70년은 뭐 초대 이승만 정부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정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서 현재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제가 언급했던 정부는 10개지만 실은 12개인데 뭐 그 두 개는 빼버리고요.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죠. 처음부터 이제 이승만 정부의 외교정책을 딱 이제 하나만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이승만 정부는 한편으로는 강력하게 한미관계를 추구하면서도 소위 북진통일정책을 주창을 했어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북진통일정책은 물론 이제 북한의 남침을 받아가지고 6.25전쟁을 치렀던 정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이 북진통일정책으로 말미암아 당시 한미관계를 일정 부분 이제 규정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미국이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이제 개입을 한편으로는 유도시키고 그러나 미국은 이승만 정부를 상당히 말리려고 또 깊이 개입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한편은 이승만 정부는 미국으로부터의 지원 또 규제를 동시에 받는 그런 이제 정책이 되어버린다. 대내적으로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강한 반공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이것을 시행을 했는데 물론 그것은 대외적 효과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적 효과도 동시에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집권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만큼 대외 정책에 있어서 여러 중요한 많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저는 뭐 그거를 하나의 특정한 정책이냐 아니냐 이제 그 논란은 있습니다만 자주 국방 정책 이것이 박정희 정부의 가장 중요한 대외 정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었고 뭐 68년도에 예를 들어서 1.2 사태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미국으로부터는 집권 초기에 미국 케네디 행정부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죠. 왜냐하면 인권 탄압을 하고 군복을 입고 정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초기에 상당히 식량 지원도 다 끊어버렸어요. 케네디 행정부 시대에. 그게 이제 아마 정권 안보에 굉장히
심각한 심각성을 느끼게 되죠. 이제 중반에는 굉장히 이제 미국에 다가서는 정책을 해서 베트남 전쟁에 참여를 파병을 했고, 그러므로써 미국의 핵심 이익을 거의 이제 맞추는 노력을 했으나,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69년에 닉슨 닥트린을 계기로 해서 미국이 아시아에서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박정희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큰, 말하자면 위기가 닥치기 시작하고, 더욱이 카터 행정부에 들어와서는 주한미군 철수 정책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외적 유인이 변한다. 미국이 변하고 북한의 위협은 계속되는 그런 상황에서 박정희 정부는 소위 자강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자강을 이제 부르짖죠. 대내적으로는 유신 체제의 심화가 되고, 또 권위주의 체제의 병폐가 심화되면서 결국 사회로부터 민주주의의 압박을 강하게 받게 되죠. 그래서 정권은 이를 극복하고자 이제 노력을 했는데, 그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한편으로는 강한 통제를 하는 거죠. 권위주의 체제가 점점 심해지죠. 유신 체제 들어오면서. 그리고 한편으로 또 반공이데올로기를 강조해서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반공주의적인 정권이 되는 과정에 들어간다. 그럼 여기서 정권의 strategic choices, 전략적 선택은 뭐냐? 결국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대외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한일 국교 정상화, 이런 거는 사실 케네디 행정부가 만약에 식량을 계속 지원하고 박정희 정부를 지원했으면 아마도 훨씬 뒤에 왔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 right timing, 뭐 1965년 딱 그 어떤 시점에 그게 된 것은 그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 아까도 맞지만 베트남 파병, 또 남북관계도 개선하는 노력을 하는데 72년에 7.4 남북공동성명, 뭐 그리고 70년대 후반의 핵개발 계획, 이런 것들이, 즉 자주국방 정책이 핵심 키워드로 나타나게 된다. 전두환 정권에 와서는 굉장히 강력한 친미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죠. 대내적으로는 매우 정통성이 약한 그런 정권이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필요가 있어서 특히 우방, 미국으로부터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했죠. 근데 전두환 정권으로서는 다행히도 당시 이제 미국의 행정부는 레이건, 굉장히 보수적인 정권인 레이건 행정부고, 일본은 나카소네 정부였기 때문에 이 소위 상호이해가 맞아떨어져서 그야말로 취임 초에 어떤 정책들을 하느냐, 핵개발 포기하고 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의 강력한 협조 속에서 일본에 대해서 소위 뭐 안보 경협 차관이라는 매우 아주 독특한 그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제 안보 차관을 일본으로부터 얻어내는 그런 이제 결과가 있었고요. 북한 팩터는 여전히 굉장히 강력한 팩터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아웅산 이제 폭파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미국으로부터 강한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포기하는 등 이렇게 하는 대내외 정책의 소위 결과로서 이런 정책들이 나타난다. 노태우 정부에 들으면서 국제체제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한국 대외 정책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게 이제 탈냉전이죠. 그 결과가 바로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흥미로운 사실은 북방정책을 들여다보면 당시 노태우 정부의 전략적 선택의 목표가 무엇이냐를 감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80년대 말 동구권 유럽들이 다 레짐 체인지 과정을 겪으면서 공산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민주주의로 변환 과정을 겪는 와중에도 노태우 정부는 한반도에서 북한 정권의 뭐 몰락이나 붕괴에 의한 한반도의 대변화를 전략적 목표로 삼지 않죠. 오히려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그 목표로 삼게 된다. 뭐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은 뭐 국방정책의 핵심 요소인 남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가 교차 승인하는 교차 승인 정책이고, 이를 통해서 한국은 러시아하고 수교하고 중국하고도 수교를 했고, 또 북한과도 획기적인 합의를 한다. 그 획기적인 합의가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91년에, 그리고 92년 초에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이죠. 그래서 이로써 북한은 역으로 보면 그 당시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넘어가는 그 와중에 체제의 붕괴 위협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서 완전히 체제 붕괴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92년, 93년 소위 탈냉전의 지진이 안정화되기 시작할 쯤에 이들을 사문화시켜서 이제 마냥 휴지적으로 딱 만들어버리고 핵개발에 박차를 가한 것이 93년 핵위기로 오게 된다. 결론적으로 보면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그 당시까지 한국이 이제 매우 수동적이고 방어적이며 전적으로 미국 의존적인 정책을 하던 것에 벗어나가지고 상당히 나름대로는 어쩌면 최초의 매우 적극적이고 공세적이며 그리고 독자적인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 저는 북방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매지네이션, 비전은 그 당시 국제체제가 변화하는 것만큼의 이르지는 못했다. 사실 동구권 유럽들이 전부 다 민주화 과정으로 겪는데 한반도에서는 사실 분단의 안정적 관리라고 하는 비전이 이제 그 정도까지밖에는 이르지를 못해서 결국 우리는 그 이후에 목도하는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북한은 그런 쓰나미에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쓰나미가 물러나자마자 핵개발에 매진하게 된 거다. 물론 이러한 결론은 이제 그럼 오늘날 북한의 핵 문제가 모두 노태우 정부의 탓이냐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은 아니다. 그건 어떤 정부라 하더라도 그 전략적 선택이 얼마나 국가의 미래에 중요하냐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그 전략적 선택이라고 했을 때 중요한 그 특히 대내적인 요인 네 가지 중에 하나의 체제 능력 얘기를 했죠. 사실 어찌 보면은 왜 그렇게 못했는가의 그 원인은 우리 체제 능력이 그 당시 그거에밖에 이르질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더 좋은 의도를 혹시 가졌을란지는 몰라도 뭐 저는 그 의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헌은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노태우 정부의 여러 가지 그 관여했던 사람들의 문헌을 많이 다 찾아봤는데 그 한반도를 완전히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변화시키면서 민주화로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목표는 그 당시 주도적인 인사들 뭐 어록이나 어떤 문헌이 없어요. 없지만은 그러나 그건 뭘 반영하느냐? 역시 그 체제가 그런 능력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소위 리더십들이 그런 정도의 비전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김영삼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김영삼 정부의 외교 정책은 여기 이제 우리 한승주 선생님이 계시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이제 좀 우리 한승주 선생님께서 그 당시 김영삼 정부의 외교부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좀 합니다만은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 정책을 추진을 했죠. 그래서 그 방향은 탈냉전 이후의 세계화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타려고 하는 매우 긍정적인 사고가 작동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세계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외교안보 정책뿐만 아니고 모든 정책을 좀 더 포괄하는 좀 더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김영삼 정부는 정부 탄생부터가 우리 소위 국내적으로 말하면 보수 진보의 연합 같은 그러한 성격을 가져서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의 어떤 주축 멤버도 예를 들면은 우리 외교부 장관은 우리 선생님께서 하셨고 통일원 장관 당시 통일원이라 그랬어요. 한완상 교수 같은 이제 진보 인사를 이제 기용을 해서 말하자면은 이제 진보 보수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93년 북핵 위기가 발생하면서 결국 이 모든 것이 휩쓸려 가버리는 이제 그러한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전개된 상황은 94년에는 뭐 이를 수습하고자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합의를 했으나 돌연 김일성 사망으로 해서 정상회담이 좌초가 되고 핵 문제는 94년에 제네바 합의로 봉합되면서 일시에 마무리를 지었죠. 북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94년에 김일성 사망 이후에 정권을 이어받은 김정일이 결국 유은 통치라고 하는 명목하에서 3년 동안 북한의 문을 걸어잠고 내부의 체제 정비에 들어가게 되죠. 이게 체제 정비라고 하는 것은 숙청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김정일 정권을 세우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혹이라도 반대될 만한 그러한 인사들은 전부 다 숙청을 하고 그 3년을 걸렸어요. 그런 와중에 북한의 뭐 기아 사태가 벌어져서 95년, 6년, 7년 소위 고난의 행군 시점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북한은 90년대 중반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었는데 그러면 당시에 김영삼 정부의 중후반은 어떤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그럼 북한을 다루려고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다. 결국 그 시기가 굉장히 남북한 관계 한반도의 평화의 미래에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이런 것은 당시에 대외적 요인도 문제가 있었다. 클린턴 행정부가 대내 문제에 몰두하고 이러면서 한반도 상황의 그 상황을 단지 관리만 하고 있었다. 내가 이제 클린턴 대통령의 자서전을 이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들여다봤는데 사실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관리를 했다는 것에 대한 뭐 설명이 별로 없어요. 뭐 대통령 자서전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게 나오고요. 또 김영삼 정부도 후반기에는 이를 뭐 어떤 의미에서 관망하면서 이 중요한 시기가 다 지나갔다 이렇게 보아지죠. 근데 불행히도 마지막 해 어떤 사태가 벌어졌느냐? IMF 사태라고 하는 소위 외환 위기가 도래해서 결국 국가적 도탄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이제 오히려 북적 정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권이 위태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를 이어받은 정부가 바로 김대중 정부이죠. 김대중 정부는 대표적인 게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햇볕 정책이라고 불리는 대북 정책이죠. 자, 이게 우리 이론적인 스킴에서 보면은 소위 최초의 진보 정권에 걸맞게 진보적인 성향이 반영된 대북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따라서 기존의 억제 또는 압박 정책에서 벗어나서 화해와 지원 정책으로 대북 정책을 급격하게 선회시키죠. 김정일 정권이 소위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였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는 대북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햇볕 정책을 이제 한다 함으로써 남북이 양쪽의 상호 이해가 딱 맞아 떨어져서 결국
1차 정상회담을 여는 이런 화해 무드로 전환하였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는 햇볕 정책의 명목하에서 이다 밝혀진 겁니다만 정상회담의 대가로 수학 달러를 또 지불하고 또 쌀 비료를 거의 수십만 톤 북한에 제공을 하였죠. 북한은 뭐 당시도 그렇고 아마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연 필요한 식량이 한 500 몇십만 톤 필요해요. 그런데 추수가 나쁜 해는 뭐 한 350만 톤에서 470만 톤 정도밖에 추수를 못해요. 고난의 행군 시절에는 300만 톤 초반 정도밖에 못했을 거예요. 홍수가 나고 그 다음에는 또 뭐 가뭄이 들고 해가지고 한 3년 굉장히 어려웠을 때는 그건 한 300만 톤밖에 못했으니까 그때는 한 150만 톤 정도 부족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연간 평균 100만 톤이 부족한데 이 부족분 대부분이 김대중 정부의 쌀 비료 지원으로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은 사실 식량 걱정은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한 10년은 안 하게 된 거죠. 쌀은 30만 톤 연평균, 비료도 한 30만 톤 지원을 하는데 비료는 30만 톤 지원하면은 추수가 두 배 정도 나는 효과가 있어요. 식량이 한 60만 톤 더 난다 이게. 그러면 합치면 거의 100만 톤이죠. 그러니까 북한 지원분이 딱 이제 그것으로 되는 것이고 또 엄청난 액수의 벌크 캐시가 이제 북한으로 이제 흘러 들어갔다. 근데 이제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는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와요. 이제 클린턴 행정부의 반응하고 부시 행정부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클린턴 행정부는 이제 2000년 6월에 이제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김대중 정부가 클린턴 행정부를 집중적으로 설득을 시작을 해요. 그 결과 2000년 10월에 북한의 2인자인 당시 국방위 부위원장 조명록이가 워싱턴을 방문해서 클린턴 대통령을 정복을 입은 채로 만나요.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 자신도 방북을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추진을 하게 되죠. 사전에 매들린 올브라이트가 방북하고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도 거의 방북을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클린턴 대통령 자서전하고 매들린 올브라이트 자서전 읽어보면 조금 그래도 좀 자세히 나오는데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중동 문제에 전념을 하기 위해서 방북을 포기하게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클린턴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한테 내가 방북을 해도 좋냐 물어봐요. 2000년 12월이에요. 1월이면 대통령 끝날 양반이에요. 이거는 부시 대통령 자서전에 보면 또 이게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부시 대통령이 뭐라 그러겠어요? 뭐 원하시면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부시가 자기 자서전에 써놓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 그때의 공화당에서는 엄청난 반대가 있었고 또 중동 문제를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못 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제 내부의 반발 때문에 클린턴 대통령이 마지막 방북을 포기하게 되죠. 만약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 그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인데 왜냐하면 역사이기 때문에 달리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나 아마 했다면 또 어떤 큰 변화가 있었을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바로 이제 2001년 부시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고 김대중 대통령이 조기에 한미정상회담을 열어가지고 이제 이 조성된 이 분위기를 그대로 부시 대통령이 이어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한미 간에 굉장히 우리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 측에서 빨리 정상회담을 열자 그렇게 말하자면 했어요. 3월에 열렸어요. 제가 그 당시 워싱턴에 이제 1년 있었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의 거의 뭐 자문을 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3월이니까 미 국무장관 부시 대통령 밑에 국무장관도 임명을 안 될 때 그러니까 아마 김대중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의 머리에 북한의 그림이 없을 때 빨리 가서 설득을 해가지고 그 그림에다가 딱 이렇게 입력을 시켜놓으려고 그렇게 서둘렀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정상회담이 성공하지 못했고 더구나 9월 달에 가서 9.11 사태가 남으로써 완전히 미국이 자체 문제에 빠져들게 되고 그리고 그 말하자면 파편이 튀어서
북한에 대해서 아기축 하나로 지목을 하게 됨으로써 부시 대통령 8년 재임에서 적어도 첫 6년은 굉장히 강한 대북 정책을 펴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말하자면 미국의 부시 대통령의 대외정책의 이데올로기는 누가 다 색깔을 지었어요? 네오콘이라고 하는 신보수주의자들이 정책 요지에 요료에 다 있어가지고 강력한 말하자면은 대북 압박 정책을 취하게 된다. 더구나 2002년에 그 당시 국무부 아태 차관보인 제임스 켈리가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강석주하고 회담을 하는데 강석주가 이보다 그보다 더한 것도 있다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보다 더한 것은 플루토늄보다 더한 것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깜짝 놀라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개발하는 것이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제2차 핵위기로 들어가게 되는 이제 과정을 겪었죠. 소결을 내보면 이래요. 김대중 대통령 정부의 햇볕 정책은 뭐 저는 그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정책을 이런 좋다 나쁘다 같이 판단할 수는 없죠. 할 수 있는 어프로치다 이렇게 보죠. 이것도 중요한 어프로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문제는 무엇을 하기 위한 어프로치냐 그게 중요한 거죠. 북한이 가장 문제는 핵 문제인데 이 핵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그거를 따뜻한 뭐 햇볕을 쬐므로써 외투를 벗긴다. 그것도 가능할 수 있는데 문제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은 그 가장 중요한 본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는 그냥 미국과 북한이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 사이드로 밀어놓고 북한을 지원하는 데만 치중한 그런 정책이 되었기 때문에 햇볕 정책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를 스스로 그거를 입증시키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김대중 정부하고는 조금 더 또 달라요. 소위 진보 정권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은 매우 혼합적인 내용들이 섞여 있어요. 넘버원 처음부터 뭐 진보적 성격에 맞게 걸맞게 추진된 정책이 있는가 하면 넘버 투 그게 아니고 현실적이며 상당히 보수적인 정책도 추진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의도는 진보적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보수적 결과가 된 그런 정책도 혼합되어 있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의 대미인식도 저는 그렇다고 보아지죠.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거의 반미라 할 정도로 그렇게 인식이 안 좋았는데 첫 번째 정상회담을 하러 가면서 로스앤젤스부터 워싱턴 DC를 가는 그 가운데서도 말이 싹 이제 좀 달라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노무현 정부 내내 반복이 된다. 그러니까 부시 행정부의 임기의 거의 3분의 2가 결국 뭐 첫 6년은 이제 네오콘의 영향으로 굉장히 보수적 정책을 취했고 마지막 2년은 네오콘들이 물러남으로써 사실 그 영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말하자면은 강한 보수 정책이 아니라 약간 뭐 중간 정도에 오는 정책을 택했는데 결국 노무현 정부의 말기가 그 시기가 딱 붙어요. 그래서 혼합적 정책의 결과들이 나온다. 뭐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이거 뭐 대미관계 고려한 거죠. 한미 FTA는 아마 노무현 정부의 성격에는 굉장히 의외라 할 정도로 굉장히 자유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정책을 선택하는 것도 있고 또 군사안보 정책에서는 굉장히 그 믹스드한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한강 이북의 주한미군을 밑으로 빼는 정책을 이제 시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평택에 주한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지를 만드는 정책을 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는지 또 제주 해군기지 같은 것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결정들이 나타난다. 혼합적 성격이 나타나요.
북한 핵 문제는 굉장히 그 복잡한 좀 세 가지 다른 프로세스가 나오는데 시작할 때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그러니까 정상회담의 대가 이걸 특검까지 시작을 해요. 노무현 정부가 같은 진보 정권인데 그러다가 이제 점점 진보 쪽으로 이제 다가가서 마지막 집권 후반기 딱 임기 몇 개월 남기지도 않는 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게 되고 결국 14선언을 뭐 이렇게 채택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의례적인 거죠. 사실 성공할 수가 없죠. 처음부터. 아까 이제 클린턴 대통령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클린턴 대통령이 8년 임기의 마지막 해에 마지막 달인 12월에 북한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했던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저는 대단한 결과가 나오지 못 않았을 거다. 아마 첫 해나 두 번째쯤 했으면 달라질 수 있는데 아니 8년 임기에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에 그것도 마지막 달인 12월에 1월이면 대통령 물려줘야 될 사람이 당선자가 나온 상황에서 북한을 갔으면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뭐 노무현 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12월은 아니다 하더라도 10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다 끝나고 대통령 선거가 거의 중반 이후에 가면서 사실 여론조사에 당락이 거의 나온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해서 그 어떤 결과든지 간에 근데 그때 이제 언론에 나타난 그 워딩 말이 있어요. 앞으로 대통령이 물러나도 남북관계에 못을 받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사실 그것은 이제 실현될 수가 없다. 왜? 자기가 실현해야 되는데 임기가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명박 정부가 이제 그것을 이제 잊고 대외정책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을 회고하고 평가하는 것은 저로서는 조금 멋쩍은 일인데 제가 그 일부를 또 했기 때문에 역사적 평가의 또 대상이니까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은 아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론적인 스킴이라는 것을 조금 이제 들여다보면 이제 대내적 요인, 대외적 요인의 영향하에서 어떻게 전략적 선택을 했느냐 이제 이거를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제 뭐 이명박 대통령 정부는 이제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큰 이제 뭐 MB 독트린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대외 정책의 기조가 있고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 개방 3천이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정책을 이제 캠페인 할 때부터 딱 이제 만들어 놓고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한미 관계는 이제 부시 대통령이 마지막 해가 남아 있었고 2009년부터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되죠. 한미 관계는 아마도 김영삼 정부 이후로 그 어떤 정부 그 이후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니까 미국은 보수 정부였기 때문에 한미 관계가 그렇게 좀 원활치 못했는데 부시 정부 마지막 해에 이명박 정부가 걸치고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였는데 다행히도 오바마 행정부하고도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 당시 뭐 한미 양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한미 관계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것은 특히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와 비교해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거죠. 그 당시 일본은 민주당 정부가 3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는 기존의 미일 관계보다는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정책을 좀 하려고 하는 정부였기 때문에 미국으로 보면 미일 관계는 불편하고 한미 관계는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한미 관계의 어떤 그러한 축복 속에서 한미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 속에서 G20 국가에 진입하게 되고 일부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어요. 또
그걸 두 번째 우리가 정상회담을 한국에서 서울 서해하는 이제 그런 뭐 미국이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의 주요 현안들이 거의 모두 이 시기에 많이 해결이 되었어요. 전작권 전환도 뭐 일정 기간 유보시켰고 또 한미 미사일 협정도 개정을 했고 또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에 밑받침이 되는 그런 노력들도 이미 다 그때 했죠. 여기 저 우리 강연 외부 강연 나와주신 김태호 교수 저기 앉아 계신데 당시 김태호 교수가 청와대 실무자로서 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가지고 이 내용들을 다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어요.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이전 두 정부에 비해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이전 두 정부는 비핵화 없는 대북 지원 이제 이것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사실 이명박 정부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어쨌든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사실 뭐 출범하자마자 국내적으로 이미 국내의 진보층으로부터 엄청난 뭐 반발 비판에 직면하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 출발도 제대로 남북 간에 해보기도 전에 국내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에 부딪힌 거고 드디어 2008년 7월에는 금강산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박왕자 씨 피격 사건이 일어나서 근본적으로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기억을 잘 하지 않지만 8월에 김정일이가 스트로크를 당해요. 2008년 8월에.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 지도자의 잠시 유고사태가 된 거예요. 2009년 3월까지 그래요. 제가 2009년 2월에 이제 정부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북한 동향에 관한 그 여러 가지 보고가 있었던 것 중에 사진 한 장이 있는데 김정일이가 완전히 그냥 빼빼 마른 모습으로 수영장에 서 있는 뭐 어떻게 찍어서 왔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 사진을 내가 뭐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9년 3월에도 김정일이가 완전히 회복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 8월부터 2009년 초반까지는 북한은 말하자면 지도자 유고 상태가 지도해버리게 유고는 아니지만 주요한 정책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북관계가 사실 잘 갈 수도 없다. 그리고 뭐 이명박 정부가 무슨 보수 정권이라고 해서 뭐 대북 문제에 그렇게 무슨 강력하게 한 것도 사실 없는 딱 한 가지 식량 지원을 하지 않았죠. 어쨌든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제 입으로 이것은 잘했고 저것은 못했다 하기가 조금 이제 어려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대화를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2009년 8월에 김대중 대통령 서거를 하셨죠. 이 서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소위 조문사절로 그 당시 통전부장인 김양건 부장 그다음에 당비서인 김기남 비서가 조문사절로 와가지고 그리고 저를 만났어요. 저하고 김양건 부장하고 만나서 그 미팅을 계기로 해서 남북 관계가 이제 언론가 이제 튀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정상회담에 관한 얘기를 이제 회담을 했는데 뭐 비밀 회담이 되겠죠. 근데 우리 쪽에서는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 단 한 발자국이라도 북한의 비핵화로 가는 그 조치를 해야 정상회담 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을 전달했고 결국 김양건 부장은 어떤 입장이냐면은 아니 먼저 좀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선지원하고 핵 문제는 두 분이 만나시면은 당연히 우리 지도자 동지께서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예요. 근데 그런 정도의 말하자면은
얘기로서는 정상회담에 갈 수 없다. 이제 이것을 판단을 했고 결과적으로 정상회담이 성사가 잘 안 되고 있는 판국에 그래 해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2010년 3월이 됐는데 2010년 3월도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회담이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서로 조건이 안 맞으면 조금 쉬었다가 또 다시 그래 핵 문제 좀 들어가 봐 이렇게 뭐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해 하고 던져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천안함 소위 북침 사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어떤 식의 생각을 하느냐. 첫 번째는 이게 김정일의 스트로크 와병의 후유증으로 완전히 100% 이성적인 이제 소위 북한으로 봤을 때 전략적 선택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게 넘버원이고요. 두 번째, 그럼으로써 김정일이 와병이 있으니까 군부에 상당한 힘을, 권력이 집중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헌법을 바꿔가지고 자기들 말대로 국방위원회, 13인의 국방위원회 대부분이 다 군부 출신이에요. 이 들어가서 이 13인이 북한의 주요 정책을 다 결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부에 과도한 말하자면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고 세 번째 김정일도 사실 스트로크를 당하고 나서 자기 목숨이 얼마가 오래 지탱될지는 저는 이미 알았다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뭘 생각할까요? 승계 문제를 생각했기 때문에 승계 문제 등으로 강력하게 군부를 통제하지 않고 있는 와중에 천안함 북침 사태가 터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011월 말까지 북한이 매우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결정을 못해요. 그러다가 결국 김정일이 2011년 말에 사망하고 김정은으로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1년, 뭐 1년 반은 북한이 스스로 문제 때문에 움직이지 못함으로써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죠. 뭐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는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부분이 지금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 말씀 드리도록 하겠어요. 뭐 박근혜 정부의 가장 저는 관심은 대중정책을 어떻게 했나 이제 그거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도 뭐 기억하시리라고 봅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승절 70주년 기념에 천안문 그 망루에 섰어요. 서방의 지도자로는 유일하죠. 서방이라는 건 미국의 동맹 지도자는 유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게 냉대뿐이었죠. 그러니까 북한이 바로 그 얼마 이후에 핵실험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조차도 하지 못했어요. 통화하자 하니까 답이 없어. 한 달이 지난 다음에야 겨우 이것저것 핑계를 대더니 통화가 되었다 이거죠. 그럴 때 결국 박근혜 정부의 중국에 대한 환상이 깨졌을 거라고 저는 추측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당연히 이제 전개된 일은 지금과 같이 보여지는 거죠. 사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겼고요.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는 뭐 임기 중반이니까 뭐 전반적인 평가는 매우 어려운데 그러나 나의 이제 이론적 스킴을 크게 이것도 벗어나지 않는다. 여전히 미국, 북한이라고 하는 이 외부적 변수가 70년이 지난 이 지금에도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소위 대내적 요인 중에 정권적 요인이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고 특히 여기에서 리더십, 이거 리더십은 포괄적 리더십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이 포괄적 리더십의 능력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좀 잘 안 되고 있죠. 이유는 제가 볼 때 너무 북한에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이를 중점으로 문제를 보고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다. 좀 시야를 더 넓혀야 되는데 근데 그 북한 의도나 북한의 전략적 사고 자체도 이게 잘못 인식을 함으로써 지금 여러 가지 것이 서로 꼬이고 틀어져 있어서 외교안보 측면에서 지금
커다란 문제를 맡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한 10여 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이제 한국 외교 정책의 미래에 관해서 전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는 맨 위에 국제 체제의 기본적 성격이 있다 그랬죠. 그 밑에 하위 체제인 국가, 미국과 북한이 강력한 두 변수가 70년을 작동해 왔어요. 앞으로 미래도 어떻게 될까? 저는 여전히 이 두 변수는 작동할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변수 하나가 이제 더 들어오고 있다. 이게 변화예요. 그럼 어디, 뭐 때문에 들어오느냐? 결국은 국제체제가 변화한다. 이제 지금부터 30년간 변화할 거예요. 이 국제체제는 누구 때문에 변화하느냐? 중국 변수 때문에 변한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국내 체제. 이것도 중요한 영향이 있다 그랬죠. 이것도 이제 어쨌든 간에 변화할 거다. 중국은 기존에 지난 70년은 동북아시아에 있는 그냥 중요한 국가, 하위 체제 하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완전히 국제 체제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어쨌든 변화하면 기본적으로 국제체제가 변화하는 것이고 거기에 당연히 중국이 변수이기 때문에 또 당연히 동북아 지정학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가장 우리의 중요한 변수로 들어와요. 미국, 중국, 북한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향후 국제체제가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거다. 만약 여기에 작동을 못하면 여전히 하위 체제에도 작동을 못해요. 그래서 과거의 70년처럼 그대로 앞으로 갈 거예요. 이걸 봐야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전쟁을 선언을 했어요. 과연 이제 전쟁이 될까요? 최근에 가장 유명한 담론 중에 하나가 그램 앨리슨이 얘기한 투기디데스의 그 함정이잖아요. 결국 미중이 물론 앨리슨이 미중이 전쟁으로 간다 이렇게 결론 내린 게 아니에요. 뭐 세계 몇 가지 케이스 중에 여섯 가지는 전쟁으로 안 간 케이스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나는 미중이 군사적으로 완전히 충돌하는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이렇게 보지만 그러나 군사적 경쟁은 계속될 거고 또 어찌 보면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우발적 분쟁 사태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30년의 국제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적어도 미중의 헤게모니 전쟁은 앞으로 30년 가요. 적어도 30년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언제 끝나냐.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다섯 가지, 한 여섯 가지 요인을 들어볼게요. 첫째는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성공 여부. 그러니까 기술적 초격차를 미국이 중국과 계속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넘버 원. 넘버 투는 세계 경제가 얼마나 안정화되느냐. 이 안정화는 내가 볼 때 유럽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계속해서 강한 안정성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성을 가지면서 민주주의 국가고 그래서 미국을 서포트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넘버 투고요. 넘버 3는 이 글로벌 자본주의의 이 제도, 이게 다 미국이 만든 제도잖아요. 이게 앞으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 그 문제고. 네 번째, 동맹, 미국의 동맹이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느냐. 다섯 번째, 군사혁신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정치체제 문제가 있어요. 이건 중국도 포함된 얘기지만 정치체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느냐 안 하느냐. 이 여섯 가지 결과에 따라서 미중이 이제 헤게모니가 결론이 나요. 근데 제 결론은 이미 미중의 경쟁은 시작이 되었고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경쟁은 안 할 수가 없는 경쟁이 됐어요. 시작함으로써 미중의 격차는 사실은 좁혀지는 거예요. 물론 여기 다섯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여전히 미국이 앞으로 30년 이후에도 헤게모니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고 미중이 헤게모니가 역전되는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는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근접해서
쭉 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저는 가장 현실적인 케이스는 미국이 약간 우위에 있지만은 근접해서 가는 양극체, 유사 양극체제, 이것이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 뭐 여기 여러 전문가 또 교수님들 계시니까 뭐 어떤 또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에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마지막 해답을 이제 내리고 제 강연을 끝내야 되겠죠. 한국이 어떤 나라냐? 제가 볼 때 한국은 헤게모니 변방국이에요. 제가 쓰는 용어에 헤게모니 변방국이다. 약소국, 뭐 강소국, 중소국, 뭐 중견국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이건 이제 파워의 크기에 따라서 내리는 개념이 되겠고요. 저는 헤게모니 변방국이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헤게모니 경쟁 사이에 그 변방에 있는 국가, 그게 한국이에요. 70년대에 그 알버트 허슈만이라는 아주 학자가 유명한 명절을 냈어요. 그 제목이 Exit, Voice, Loyalty 이런 책을 냈어요. Exit은 뭐 나가든지, Voice는 말하자면 목소리를 높이든지 싸우든지, Loyalty 충성하든지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가 전략적 선택은 이 세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뭐 나가든지 목소리를 높여 싸우든지 충성을 보이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헤게모니 변방국 한국과 같은 국가는 엑싯 옵션이 없어요. 제가 볼 때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갈 수가 없어요. 제1차 세계대전에 러시아 같은 나라는 엑싯 옵션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죠? 볼셰비키 레볼루션이 일어나면서 러시아가 어떻게 했나요? 1차 세계대전에 빠져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 제재하거나 할 수 없어요. 말하자면 그런 강력한 나라는 고립주의 선택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약소국이나 이런 헤게모니 변방국은 고립주의 선택이 어렵다. 말하자면 엑싯 옵션이 없어요. 그럼 나머지 게 뭐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보이스 하든지 로열티 하든지 맞서 싸우든지 충성을 보이든지. 근데 다행히 그 헤게모니가 예를 들어서 호혜적 헤게모니라면 훨 낫죠. 변방국의 입장에서는. 그럼 적어도 영토 침탈이나 수탈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강압적 헤게모니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더구나 지역이 붙어 있으면 그건 영토 침탈이나 수탈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한 대한민국의 한국의 우리 오랜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주변에 강압적 헤게모니가 있을 때 헤게모니 변방국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수탈당한다. 엑시드 옵션도 없어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죠? 세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헤게모니 변방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헤게모니의 입장에서 국제정치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게. 두 번째는 같은 국력을 가질 수 없다 하더라도 헤게모니와 같이 그러나 최대한도로 살아남기 위해서 강한 국력을 갖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보이스를 하든지 그래야 로열티를 하든지 양쪽 다 의미가 생기기 때문에 국력의 충분성이에요. 그 얼마나 가져야 충분하냐 그 기준은 저는 없다고 봐요. 어떤 정도라면 가능할까? 그래서 세 번째 안보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저는 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타격했을 때 비례해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도 이거는 군사적이나 경제적이나 마찬가지예요. 비례해서 타격할 수는 없어도 상대의 핵심 이익의 일부라도 말하자면 바운스백해서 타격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추면 전 그건 이제 안보 탄력성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디터런스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그걸 넘어가서 이제 그런 정도로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누가 하느냐 마지막으로. 포괄적 리더십이 해야죠.
아까 누가 전략적 선택을 하냐 했잖아요. 제가 포괄적 리더십이 한다. 포괄적 리더십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넘버 원, 얼마나 미래를 내다보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얼마나 준비하느냐, 두 번째로 중요하고, 세 번째는 얼마나 국제적 조건과 국내적 조건을 이 미래를 위해서 좋게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어떤 리더십을 선택하느냐 문제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마지막 강연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